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어제 주일 저녁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가졌습니다. 예장 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통일, 그 아련한 꿈의 실현을 위해 합동총회가 앞장서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. 예장 합동 통일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통일기도회는 오는 15일 주다산교회, 22일 세헤덴교회에서도 열리며 남북 교류와 협력,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를 이어갑니다.